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KSZ에서 나온 히어로 5. 뭐 다섯 번째 제너레이션 돼 있는데 독특하게도 2인원 제품입니다. 901 로카하고 904 스카록스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 있는데요. 레고 정품에 보시면 두 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레고에서 보시면 레고 44003 스카록스가 따로 있고요. 레고 44002 로카가 따로 있는데 짝퉁해서 이렇게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 있고요. 자, 89피스 총 되어 있는데 스카록스가 46피스고요. 그다음에 로카가 43피스 정품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서 자, 저는 따로 그 구입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품 레고 정품 같은 경우에는 로카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요. 스카록스 같은 경우는 한 2만원대 초반에 판매되고 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중국 타오바오에서 한 5천원 정도 이제 배송비나 구매 대금이 별도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로카 따로 만들고 저거 따로 만들겠죠. 자, 세 번에 걸쳐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자 설명서도 이렇게요. 스카록스 하나 따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로카가 하나 따로 들어있는데 자 우선 로카 먼저 만들어 봐야겠죠. 자 요거는 이제 합체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비스트에 들어가 있죠. 아까 그 나쁜놈 비스트에 들어있는 저 위쪽에 끼우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로카 하나는 이게 로카구나. 이게 로카고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뭐야 스카록스인데요. 자 스카록스는 나중에 조립하고 우선 로카부터 조립하고요. 스카록스 따로 하고 합치는 거 따로 하고 예, 좀 우려 먹겠습니다. 자 블록 좀 간단히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카인데요. 블라즈마 블레이드 검하고 360도 회전 레이저 방패 무장 헬멧 히어로 코어 고정 플랜플록 무장한 정탈팀 무기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외계인 브레인도 막아낼 수 있다고 그러네요. 자 좀 오래된 제품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끼웠네요. 자 이쪽에다가 이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팔다리 양쪽 다 동일하게 4개의 블록을 자 끼워주십니다. 껴지는 건 뭐 그냥 괜찮은 수준이네요. 네, 짝퉁 중에 안 좋은 것도 막 이게 끼우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 있는데 자, 뭐 껴지는 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다만 블록 품질도 아직까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잘 껴진다 해도 또 안 껴지네. 자,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는 그냥 껴주네요. 좀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봐, 다리 돌려야겠다. 뒤쪽으로 돌려주시 이쪽이 뒤쪽이고요. 이쪽을 앞쪽으로 하셔서 다리 껴주시고 아자 자, 또 칭찬 한번 했더니 또 뻑뻑한 걸 또 그대로 보여주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블록 품질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쁘다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투명 블록이죠. 네, 투명 블록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껴주시고 자 벌써 반이 넘어가네요. 간단하네요. 좀 다른 저 히어로 팩토리나 그런 거 비스트 제품에 비해서 자 끼워주시고 자 주먹도 끼워주시고 역시 정품에 비해서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다가 히어로 팩토리 코어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네 개를 만들어 주라고 그러네요. 가지껏 만들어 주죠 뭐. 아이고 근데 무진장도 없네요.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아이언맨 갑옷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긴 좀 에어컨 같은 거 있어서 시원하려나? 자 그런 게 나와서 예, 뜨거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여러분들이 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끼우셔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끼워주신 거를 가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조금 더 높여야겠다.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자 얼굴 갑시다. 얼굴 가기 전에 자 이 투명 블록들이 좀 품질이 요게 좀 안 좋죠. 네, 그럼 뭐 짝퉁이라니 하는 거죠. 뭐 싼 맛에 하는 거니까 자 뭐 짝퉁으로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견장 껴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예, 저거 터미네이터처럼 생긴 예, 요거 갖다가 애매해 요거랑 얼굴이랑 이건 뭐고 이건 뭐야
헷갈리죠? 아, 요거는 나중에 끼는 거고, 요거구나. 요거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세워서, 요렇게 세운 다음에 위쪽에서 끼워서 넣어주려는 방식이네요. 요렇게. 예, 이렇게 해주셔서, 요걸 얼굴을 이쪽에다 끼워주시고요. 이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는 얇게 하나만 끼워줍시다.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져다가 뒤로 돌려서 좀 애매해. 여기 뒤에 보면 고리 끼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리 끼우는 부분인데 요걸 끼워주네요. 독특하게 해주네. 왜 이렇게 할까? 반대로 낀 것 같은데? 아닌가? 오, 헷갈려. 자, 하여튼 뭐 틀리면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에 저렇게 되어 있고, 틀렸네. 자, 이게 저거네요, 저거. 요걸 뒤쪽으로 이렇게 끼우셔서, 제가 반대로 끼웠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앞쪽으로 마스크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멋쟁이 방패 하나 만들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다. 자, 이렇게 끼우시고, 가운데다가, 이런 거 하나 껴주시고, 위쪽에다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거 하나 이렇게 끼워서 넣어주시고, 자자자자. 양쪽에 총이 있는데요. 총 위쪽에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 껴주시면 됐고요. 자, 껴주신 거 가져다가 이쪽에 오셔서 손에다가 요거 끼워주시면 되겠죠? 끼워주시면 되고, 반대쪽에는, 자, 이렇게 칼하고 요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완성된 제품이래 로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자, 이렇게도 되고요. 또 살짝 변신을 하게 된다면, 자, 요 방패를 빼셔서요. 자, 뒤쪽에다가, 예, 이제 보통 이제 그 병사들 같은 경우 방패 뒤에다 걸어놓고 행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모습, 뒤쪽에다 방패 걸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뭐 히어로 팩토리 방식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건 없고, 플라스틱 품질은 뭐 짝퉁이기 때문에 좀 저 투명 블록들이 좀 후진 편인 것 같고요. 자, 오, 뒤 방패 이렇게 돌아가네. 이거 좋다. 그리고 앞쪽에 마스크 쪽에 이렇게 올렸다 내려갔다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슴 쪽에, 예, 코어를 이렇게 짱짱짱짱 해서 보호하고 짱 이걸로 공격도 할 수 있나?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제품도 있네요. 자, 뭐 다리 쪽은 단순하고 오, 방패가 돌아가는 게 괜찮네요. 짠짠짠짠짠짠 선풍기 대용. 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뒤쪽 갑옷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뒤쪽, 아이고, 이렇게 올려주셨다가 내려주셨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로카 제품인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레고 정품은 한 3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약간 좀 히어로 팩토리가 함부로 갔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바이오니클은 생각보다 인기가,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좋아하시는 분은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히어로 팩토리가 돌아올지, 또 하반기에 또 바이오니클 신제품이 또 멋지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또 참고해 보시고요. 아, 나중에 저거 요거 말고 저거랑 같은 세트에 들어있는 스카록스 보여드리고, 스카록스하고 그 다음에 로카랑 합치는 모습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